몇년 전에 집에서 차를 가지고 강원도 용평으로 갔던 적이 있다. 용평 하면 이효석 작가의 메밀꽃 필 무렵이 생각난다. 물론 우리도 메밀꽃을 보러 갔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우리 집 부추밭에 눈이 온 듯 부추꽃이 활짝 펴서 잔치가 벌어졌다. 하얀 눈이 온 것 같다. 부추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지만 많은 분들이 부추꽃이라 하면은 생소하게 여길지 모르겠다. 부추는 백합과의 여러 해산의 식물로 비타민 A와 C 또 당질이 풍부하고 활성산소 해독작용,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단연생 초본이다. 우리도 벌써 여러 번 뜯어먹었다. 이번에 폭염에 폭우가 이어지더니 하얀 꽃이 피어서 장관을 이루었다. 씨를 받으려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꽃이 좋아서 부추꽃을 보며 좋아라 하고 있다. 부추는 중국 서부의 동아시아가 원산지이며 우리나라 전역과 중국, 일본 등지에서 재배되고 있다.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여 물빠짐이 좋은 곳에서 재배하며 겨울에는 휴면에 들어가고 3월부터 늦가을까지 뜯어먹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 이전부터 재배했다고 한다. 씨를 심거나 포기 나누기로 번식이 가능하다. 물론 부추는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자란다. 하지만 수확을 계속해서 계속 비워내면 부추꽃을 구경하지 못한다. 금년같이 폭염에 폭우가 겹치고 또 다른 푸성기가 많이 나므로 잠시 놓아둔 것이 하얀 부추꽃을 보게 되는 행운을 가져왔다. 부추꽃은 8월부터 피기 시작하여 9월이면 씨방이 자라 꽃두리가 생긴다지만 씨를 받기는 어렵단다. 우리는 하얀 부추꽃을 보는데 만족한다.
우추는 여름을 나게 하는 보양식품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식품인 된장이나 김치와도 조화를 이룬다고 한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솔 또는 정구지라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여러가지 음식으로 먹는다. 방식이 많다. 아니 이거는 인터넷에서 찾아본 거다. 부추김치, 부추생즙, 부추잡채, 부추맛살, 달걀볶음, 부추전, 부추달걀말이, 부추생채 등이 거론된다. 또 부추겉절이, 부추비빔밥, 부추칼국수 등도 있다. 부추는 우리나라 전국에서 재배하는데 그 종류가 13종이나 있다고 한다. 또 한방에서는 구체라고 하여 혈뇨, 이질, 치루, 탈항, 타박상, 또 독충에 물렸을 때 사용하기도 한단다. 남성의 정력에 좋다고 유명하다. 부추에도 전설이 있다. 기원 200년경 중국 동안의 황제 유수가 전쟁에 패하여 도주하다가 어느 날 밤에 한 시골에 이르러 어느 집 문을 두드렸다. 가난한 집이어서 내어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집 주인은 유수의 모양을 보고 범상치 않음을 알고 집에 맞아들이고 음식을 마련하나 했지만 가난한 집이어서 대접할 것이 없었다. 밖에 나가서 이름 모를 풀을 뜯어서 유수에게 대접을 했다. 주인이 마련해준 야채를 세 그릇이나 비운 유수는 야채 이름을 물었는데 주인이 이름 없는 풀이라고 대답하자 유수는 목숨을 구한 야채라 하여 구채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이야기이다. 하얀 꽃이 참 예쁘다. 목숨을 구할 만큼 건강에도 좋고 봄부터 가을까지 우리에게 제 몸을 내어주는 부추가 새삼 귀해 보인다.